이동식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중국법인 현장 모습과 최근 소식이 궁금합니다. 네, 잘 다녀왔는데요. 벌써 땅은 1, 2년 전에 한 6천여 평 사놓고 그동안 이제 설계하고 이제 그 건축 허가 받고 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걸렸고 이제 착공을 하면은 뭐 한 1년에서 1년 반이면은 완공이 될 겁니다. 한 5천여 명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애터미 비전 파크가 이제 거기 지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건식 생산 공장이 지어지는데 어떤 제품을 중국에 생산하냐면은 한국에서 중국 들어갈 때 관세가 많은 게 있어요. 한 30%씩 되는 거.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 한국에 생산해 중국에다 실어 놓으면은 중국 회원들이 중국 사이트에서 안 사고 한국에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배송받고 할 그럴 가능성. 그래서 중국에서 파는 것이 한국에서 파는 거하고 가격이 비슷해지려고 하면은 이제 관세 장벽이 없는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중국 회원들이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는 해주겠지만은 애터미가 품질 관리를 하고 동일한 기술로 만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신뢰는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공식을 하면서 중국 시 정부에 중국 시 정부 관계자분들도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애터미가 제발 좀 더 좀 투자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발 허가증만 나오도록 좀 만드세요. 아니 허가 안 나오고 투자하면 뭐하냐고 우리 만약에 허가 안 나오면 우리 어떻게 되는데 투자한 거 다 날리는데 공장 지어서 뭐하냐 이거 판매도 못하는데 당신들 같으면 하겠느냐 지금까지 이만큼 투자한 것도 우리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 좀 뛰라고 빨리빨리 그랬더니 막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다고 이제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중국 한 업체가 사실은 사고를 좀 친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하나 죽었잖아요. 그 회사는 전면 이제 폐업 조치가 되고 경영자 그다음에 사업자 몇십 명이 지금 감방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엄중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서 절대 과대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돼요. 지금 거기가 과대 과장 광고를 한 거예요. 아이가 암에 걸렸는데 이 제품만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을 항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치료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의사, 병원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병원에서 온갖 그런 이제 약과 장비를 가지고 또 의사 선생님들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치료는 거기서 주도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능을 보완해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은요, 의사 선생님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되게 어떻게 얘기들을 많이 했냐 하면은 의사, 병원 필요 없고 이것만 이렇게 하니까 의사들한테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모든 허가를 중지해. 그리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제 살릴 업체,
주기업체. 지금 그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개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위기지만은, 애터미는 지금 이미, 중국 언론에도 또 허가권자인 북경 상무성에도 애터미가 정말 정도를 가는 회사라는 거, 또 실무선에서는 빨리 들어와서 이 중국의 혼란스러운 직소 업계에 어떤 모범이 좀 돼달라. 실무선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소 허가가 나려고 하면은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지금 입장이고. 그래서 그 사정의 칼날이 좀 지나가고 나면은 도리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사업 미리 막 이렇게 전개를 하셨던 분들 또 그거 믿고 막 이렇게 비용 쓰고 비행기 값 들이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답답한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은 또 사업이라는 것은요 항상 변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베트남도 지금 이 법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모든 허가를 지금 중지시켜 놓고 있고 거기도 지금 엉터리 업체들 또 좀 이렇게 없애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 나라 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정 당국에서 그런 것을 척결하는 것이 앞으로 애터미의 길을 조금 더 평탄하게 해주는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사고를 치면은요 니네도 똑같은 놈들이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치는 업체들이 조금 없어져 주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이제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하고 같은 업종인 다단계 회사가 막 금융 피라미드로 막 사고치고 있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포부순이 포춘이니 실어주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한국에 엄격한 법에 해가지고 단속이 좀 되고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을 애터미가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전이 되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중국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중국 지사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새로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아주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네,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